교독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지 주여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뭐 마귀의 괴계나 아니면 악한 이야기로 끝나는 성경 구절에는 예, 아멘으로 안 하고 주여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54절까지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과 구약성경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절하게 구약성경을 연구해서 구약성경을 인용했을 것인가 아니면 신적인 지혜로 그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둘 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시편의 말씀은 어떤 원리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영감에 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에 의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셨다는 것은 예. 역시 구약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친숙한 그런 묵상의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이 근대에 들어선 신학자들은 물론 이것을 후대 교회가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휴머니즘적인 생각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엘로이 엘로이라는 말이 엘리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예, 엘리야의 그 능력과 전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능히 알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온다, 그런 전설들이 민간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엘리야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겉돌돌이죠. 잘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역시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55절부터 66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제 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네 번째 노래,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이 사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우리에게 매혹시킬 만한 아름다움도 위엄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외모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정장관, 그가 이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서 홀로 읽었던 바로 그 성경이죠.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9절 이후에 보면, 예, 무덤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 저희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만들었고 그가 그의 죽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예,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매장되셨다는 사실도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인 자들이 악인으로 여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두곤 했던, 그래서 새가 살점을 쪼아 먹도록 만드는, 그래서 다시는 반역에 참여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을 주려고 했던 것이 이 로마 정부의 이 십자가형에 대한 그런 의도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고 또 악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으실 때에는 부자와 같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색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맥락을 모르면, 이 상황을 모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짜맞춘 거죠. 나중에 구약성경과 말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춰서, 그러면 복음서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거짓말이. 그러면서 신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뒤집으려고. 성경의 믿음을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뭐 그것과는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쪽 편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와 함께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즉 염을 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75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30몇 킬로를 가져온 거예요. 무식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미이라로 만들고 싶었던지 아니면 왕의 장사를 지내려고 부자니까 팍 썼던지, 저는 아래 것들 시키고 한 번도 안 시켜봐서 모른다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이 향유가 있어야 몸을 잘 씻고 거기다가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돌돌마리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안 해봐서 모른다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것은 알겠고요. 또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으로 기록되었다는 전율이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물고기,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도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약간 성경학자들이 그것도 우화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해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그냥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매장의 시간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르는, 그래서 딱 2박 1일 정도의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의 시간이지만 분명히 사흘은 맞죠. 날로 사흘입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하루를 어떻게 치는지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만 24시간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캘린더 날짜로 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런데 사실은 2박 1일에 가까운 2박 3일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빈 무덤과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에 그 다시 풀어진 그 수의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에 가서 살펴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그 동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을 느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의미심장하게 머물러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염하고 그리고 세마포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감쌌던 수의로 교회사에서 그게 영험이 있는 옷이 그 천이 어디에 있느냐, 마치 인디애나 존스가 잃어버린 성괴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닌 이야기처럼, 물론 그것과 복음적인 영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끝없는 영험과 효험을 찾는 인간의 헛된 욕구일 뿐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는 영험이 없습니다. 천사는 그냥 메신저예요. 기능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닐 뿐이지 천사가 나타났으므로 뭔가 길한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겉옷에 입는 이 앞치마 같은 이 에봇이라는 그 에봇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험이 있을까? 영험 같은 거 없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을 거기다가 해놓았지만 그거는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그룹들에게도 무슨 영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어떤 영험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동원하지 초자연적인 존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온전한 육신 그대로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슈퍼맨을 꿈꾼 적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 천사보다 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는 없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응답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의 손을 빌어서 그 시신이 세마포의 천에 쌓이고 그리고 바위로 판 새 무덤에 이제 안장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빌라도의 그 명령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무덤을 지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굴려서 이 민간인들이 그 시신을 탈취하거나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인을 찍었습니다. 인을 찍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총독관저에서 모여서 그 대책을 의논한 이야기가 6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괴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63절,
6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 저 속이던 자라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계열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때는 한통속이 되고 또 빌라도와 헤롯이 한통속이 되는, 악과 악이 한통속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기억력이 좋습니다. 원래 귀신은 기억력이 좋아요. 그렇죠? 마귀는 기억력이 무진장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상하게 다 까먹었어요. 그렇죠? 다 까먹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아마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까먹었습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들도 그들이 알지 못하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들을 까먹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마귀는 기억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이 됐고 지나갔는데 응답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 죄가 큽니다. 응답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죄도 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죄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감사헌금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쓰는데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지나갔는데 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죄도 큽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냥 그런 줄 알고 만만하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감사의 제목을 늘 챙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열에서 20가지까지 감사할 이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거예요. 그건 오지랖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빼먹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매장을 당하셨고 또 그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긴 기록이 이 공관복음서 또 요한복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보았던 여인들, 그들의 이야기는 대개 뭐 마리아들이 많지만 교회의 역사에 또 믿음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오랫동안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들이 낙담하고 그들이 비탄에 잠겨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들을 창조하신 이가 그녀들을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무덤까지 인도했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그녀들의 그 순전한 믿음과 또 사모함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몸을 감싼 세마포는 영원한 찬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감싼
그 순결한 천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옷 입듯이 옷 입기를 성도는 사모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궤계,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는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그 이후의 거짓말이 이전의 거짓말보다 커리라. 오늘 우리가 암송한 학개 2장 9절 말씀을 엉뚱하게 구현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전의 거짓말보다 이후의 거짓말이 더 커리라 얘기하는데, 미안합니다, 제자들은 그거 다 까먹었거든요. 제자들은 다 까먹어서 기억도 못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기억하고 시체를 도둑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할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인간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과 모략이 조금도 미련하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과 입을 맞춥니다.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어수룩하고 순진한 척을 하지만 어수룩하고 순진한 사람을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민족 유대민족의 총독으로 로마 원로원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신라우하고 그리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신양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도 보내고 유대인들에게도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객관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온갖 모욕을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전에 온갖 처참하게 짓이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죄가 크고 그가 받을 심판이 큽니다. 비고의적인 죄, 그런 것 따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구주를 그렇게 만든 죄가 크고도 크고도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요, 화났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의식 중에라도 원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 죄가 큽니다. 복음과 성령을 회방한 죄가 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인간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 받은 이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병났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식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체면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옛날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라. 매달리라는 얘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따지라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고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죽으면 거의 죽지 주님 물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궤계가 악랄하고 또 빌라도가 마귀의 편에 속해서 그들과 입을 맞추고 합을 맞추는 태도가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정도 레벨의 인간의 악에 의해서 무너지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악을 자기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나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청사진대로, 주님의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순전한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이 얘기하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기 위해서 화장은
문제가 될까? 뭐 지금은 어차피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지난 질문이 되었지만,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훼손하고 영원히 떠나기는 했지만 화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예. 화장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는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러올리신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육신이 훼손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영을 받으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체를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화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화장을 여러 번 자주 봤지만, 그러나 친부모가 이제 화장이 돼서 유골이 이렇게 부서지다 말은,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다 말은 그 유골함을 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이제 연기가 나는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함께 우리에게 부활체의 모습, 온전한 우리들의 나이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의 부활체를 주님께서는 다시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일으켜질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계획에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따위 것들에게 휘말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것처럼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 정도가 가장 큰 일이지만,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 깨어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